안녕하세요, 김현우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지민 프로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의 이 터치감 또는 컨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를 했을 때 스윙의 크기를 5:5, 즉 백스윙을 올렸을 때 허리만큼 들었다가 허리만큼 올라가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막상 실전에 나가면은 뭐 뒷땅이나 탑볼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스윙의 크기를 7:3의 비율로 또는 뭐 8:2의 비율로 연습을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요. 5:5 일반적인 어프로치죠. 하나, 둘. 자, 스윙의 크기는 5:5의 비율로 했을 때 하나, 둘. 굉장히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. 5:5의 비율로 들은 만큼 나간다. 네, 이렇게 했을 때. 물론 이제 프로님 같은 경우는 손쉽게 잘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우리는 뒷땅이나 탑볼의 문제를 많이 겪기 때문에 셋업 했죠. 백스윙에 가서 다운스윙 때 이런 식으로. 이때 이제 역시나 손등이라든지 뭐 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. 약간 뭐 펀치샷 한다고 생각해서 임팩트 때 탁 멈춰주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의 2, 3 정도 나가야 돼요. 7:2 또는 3 정도 볼을 약간 툭 친다 하나 툭 예, 툭 친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. 하나 툭. 자, 이렇게 임팩을 좀 더 끊어주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컨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. 그럼 이 프로님께서는 볼의 컨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? 기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에 스냅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서 오른손으로 스냅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오른손으로요? 네. 오른손으로 스냅을 쓴다고요? 네. 오른손으로 스냅을. 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오른손에 스냅을 쓴다? 스냅까지는 아닌데 뭐 어떻게 스냅을 쓰나요?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네. 치다 보면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즉 여기서 손목을 좀 풀어준다는 뜻인가요? 그렇죠. 손목을 풀어주는 거죠. 이렇게 풀어서 끊어준다? 네. 네. 근데 지금 저랑은 조금 다른 게 옆에서 한번 봐주시면 저는 옆에서 한번 봐주세요. 저는 뒤쪽에서의 스냅은 있지만 사실 임팩 이후의 스냅은 없습니다. 자, 올라가서 임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레깅의 형태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손등이 약간 이렇게 나가는 스냅이에요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제가 이쪽으로 한번 쳐볼게요. 자, 여기서 셋업 이런 느낌.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손등으로 끊어주는 느낌이고요. 그 이프로님께서 하시는 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간 스쿠핑의 형태를 사용을 한다 이거죠? 그렇죠. 되게 저랑은 많이 다르네요. 많이 다르시네요. 네, 다시 한번. 그렇죠. 그러니까 즉 클럽이 볼 밑으로 많이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렇구나. 저는 뭐 이러면 좀 탑볼이 맞는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맞을 때 설마 이렇게 스쿠핑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고 손으로 해도 왼쪽에 축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손목이 풀린다. 그렇죠. 이렇게 네. 예, 결코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건 아니다. 근데 손목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하면서 풀어줘도 괜찮다라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말하는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후방에서의 스냅을 만들어서 끊어주는 이런 어프로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보다 좋은 어프로치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